세 번째 부문은 AR, VR 부문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 AR 증강현실 그리고 VR 가상현실과 접목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나타내는 업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원준 대변인께서 시상을 수고해 주시겠고요.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수상자는 스카넷체인의 CEO이신 데이비드 햄 축하드립니다. 데이비드 햄은 스카넷체인의 AR을 기반으로 하는 인라인 앱 마케터로 산업에 또 번역을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삼성의 블록체인 글로벌 비즈니스 책임자이시기도 하셨으며 현재는 블록체인 글로벌 전략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 다양한 블록체인과 AR을 통합해서 유일무이한 마케팅 플랫폼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십니다.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스카넷체인 대표 데이비드 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 스카넷체인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그 증강현실과 이제 블록체인 활용하는 이제 AR 앱 서비스고요. 이제 뭐 검색이나 어떤 컨텐츠를 이제 그 재밌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이나 이 크립토 인더스트리를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캐나다에서 제 친구가 마이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0불 주고 그때 비트코인을 101을 샀어요. 1불렸었습니다.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기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인트레스팅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2013년도에 스타트업을 했어요. 코인텍이라고 크립토 ATM하고 지갑 서비스하고 약간 OTC 서비스를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런 사업을 하면은 망할 겁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너무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 보고선 사실 너무 그 기대가 많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가 한국에서 발전되는 걸 많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AR, VR 부문 상 수상하신